그리고 여기 이제 전기통신 기본법 가면 되게 목적이 있고 어떤 법이나 맨 앞이 총칙이에요. 총칙의 목적하고 정의는 항상 다른 거 몰라도 그쪽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최소한도로 이해를 확실히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거. 여기 이제 정의 보면 전기통신 이게 뭐냐. 아까 번에 말하는 통신 이쪽이 크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통신이지. ICT. 그것 중에 전기통신. 그 다음에 뭐 무선통신. 그 다음에 방송통신. 이렇게 나가죠. 내려가는 게. 그래서 맨 유선에서는 이름을 전기통신이라고 그러고 무선 쪽에서는 방송통신 아니면 무선통신 그러죠. 얘기를. 그러니까 정보통신 밑에 우리가 오늘 정보통신 기사 쪽에서는 시작을 전기통신 기본법이니까 전기통신.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뭐로? 정보를 주고받는 게 통신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콘텐츠라고 그러고 방송국에서 옛날에는 콘텐츠라는 얘기 안 했죠. 프로그램이야. 그런 것들이 다 정보지. 통신에서는 데이터 봐. 데이터가 얼마요? 데이터가 하는데 그 방송에서는 데이터, 음향, 영상 그 세 개를 멀티미디어라고 그래요. 그거 멀티미디어, 콘텐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포괄된 정보야 그게. 정보를 주고받는 게 통신이라고.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쉬운데 이 얘기를 전부 이렇게 나눠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기통신이라 하면 유선, 무선, 광선이야. 광선은 뭐 이게? 광케이블이죠? 유선. 그러니까 굳이 요즘엔 유무선이 통합이 돼갖고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그래서 옛날 책이란 이게 이제 옛날이 만드는 법이라는 얘기지. 근데 시험 보려면 뭐 법 이대로 시험이 나오니까 이대로 써야 되고 이대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데이터 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 문자. 그다음에 음향도 데이터지. 그러잖아. 0, 1로 바뀌는 건 모든 게 데이터야. 물론 양자기술에서는 0, 1을 동시에 취급하기도 하지만 우선 양자기술 각이 전자통신기술에서는 제로 아니면 1이지. 모든 정보가. 2비트로 나누잖아. 그게 데이터라고. 거기 구글 데이터를 굳이 무슨 뭐죠. 문자니. 영상, 음향 나눌 필요가 없지. 모든 게 데이터 아니야. 우리 그러니까 저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요금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만 받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것도 뭐 전화 따로 문자 따로 이런 게 구분했던 게 옛날식이라니까. 지금 아등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자나 영상이나 음향이나 모든 게 디지털 가면서 전부 데이터로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데이터 이꼴 정보고 정보를 주고받는데 뭐 어떤 걸로 주고받느냐 유선 무선인데 옛날에는 유선 따로 해서 지금 전화 무선 따로 해서 저 방송 이렇게 구분들 많이 했는데 그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전송망이 이제 전송망도 융합이 돼서 하나. 그러니까 유무선이 통합돼서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쓰면 무선으로 가갖고 집으로 가는 건 유선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엄격히 하면 이 얘기도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전송로 그러니까 그게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합해지든 그러니까 하나의 전송망으로 정보가 왔다 갔다는 걸 통신이라
정의를 하면 그게 전기통신이든 방송통신이든 뭐 무선이든 뭐 또 무선통신이란 말도 필요 없지 그냥. 무선통신은 무선통신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유선하고 융합이 돼 있어서 서비스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말하는 전기통신, 그 다음에 전기통신 설비는 거기 그대로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선로다 이렇게 써졌으니까 대개 기계기구 선로는 뭐라고 그런다? 전기통신 설비라고 그런다. 해선 설비는 거기가 해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용, 여기서 특히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자가 전기통신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용이라는 건 지금 LG, SK, KT가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진 설비가 사업용 설비고, 그 다음에 자가 설비는 대개 군의 설비들이 있죠. 무선랜 같은 거, 군의 설비. 이런 것들은 자가 설비라고. 그러니까 개인 용도로 만든 설비.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사업용, 사업자가 뭐 전시라든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가 설비도 이제 요거 그 사업용 설비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구분된 건 영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통사가 설치한 건 사업용이고 개인이 쓰려고 그런 건 자가 설비다. 그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통신 영무. 영무가 이게 사업이지. 사업을 영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개 뒤에 가면 전기통신 사업 중에 보편적 영무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나 값싸게 이렇게 쓸 수 있게 영업을 하는 걸 보편적인 영무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 법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나오고, 그 다음에 4조 정부의 시책,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전기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행정기관 장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이렇게 갖고 시험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전기통신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될 사항이 6개 있죠. 그 중에서 읽어갖고 뭐 얘기가 안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7조가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중에, 기본법 중에 마지막이 7조가 아까 번에 얘기했죠. 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우리나라는 세 군데 있죠. 그 다음에 별정통신사업자. 이 별정통신사업자는 뭐?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기간통신사업자 망을 빌려서 사업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해하기 제일 쉬운 게 별정하면 잘 안 돌아도 알뜰폰 사업자들 있죠. 뻐금은 여기 KT입니다 하고 전화 왔는데 나중에 가입하고 나와서 보면 알뜰폰 사업자예요. 나도 두 번이나 속았는데 집에 있는데 느닷없이 다 끝났어. 이제 정년하고 집에 있는데 아, 뭐, 전화기, 그, 여기 KT입니다. 그래갖고, 동네에 거기 가기 싫어갖고, 아, 거기 KT 맞냐고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야. 우리, 이력서 쓸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KT냐? SKT냐? 아니면 별정 통신 사업자냐? 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엊그저께 우리는 이제 정년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데이터 많이 필요 없잖아요. 집에 거의 이제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컴퓨터 보면 되고,
돌아다녀야 데이터도 쓰고 데이터 쓴다고 그래봤자 맨 쓸데없는 야동이나 보내고 이제 그런 거 데이터니까 그 뭐 내가 꼭 뭘 필요해서 찾고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알뜰폰 쓴다고 이제 정식으로 우체국 가서 신고했더니 13,000원짜리 있어요. 전화는 뭐 LG 뭐죠 K10인가 그래갖고 괜찮아요 좋고 뭐 너 사진 찍고 이런 거 아니고 사진도 800만 화소면 작은 게 아니지. 그게 또 올해 나온 거라 좀 괜찮더라고. 그런 거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별정 그 회사마다 한 세네 개씩 있을 거예요. 그 자회사가 되게 그 저 KT 자회사예요. 그게 엄격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슨 뭐죠 망사업자라고 구분할 필요도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부가통신사업자인데 이건 꼭 알아야 될 게 기간통신사업자가 하는 업무하고 똑같이 하면 별정통신사업자고 그거하고 다른 서비스를 하면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 카톡이지. 그러니까 망은 지네가 깔아놓고 돈은 카톡이 버니까 미치지. 밉고. 그러잖아. 네이버가 돈 다 벌어가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서 저 라인이라고 알죠? 상장해갖고 엄청, 이 뭐 KT 이런 건 비교도 안 돼, 이제. 근데 걔들은 지네가 뭐 애플처럼 지네가 뭐 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뭐 애플을, 거기를 폰을 만듭니까? 아무것도 안 돼. 네이버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를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까지도 하드웨어 가르치고 있잖아. 그죠? 컴퓨터 쪽에서 조금 한때 김대중 정부 때 바짝 했었죠. 왜 저 그거 구축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뭐죠 여기 웹사이트 구축해주면 막 연봉이 그때 잘 받았던 사람들은 연봉 1억씩 받고 취업하고 그랬어요. 그때 바로 소프트웨어로 넘어갔어야 돼. 손정이 말 듣고 손정이가 와서 그 얘기만 하고 간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뭐 해야 되냐 인터넷 깔으라고 했는데 그놈이 소프트웨어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손정이가 와서. 그랬으면 지금보다 더 훨씬 낫지. 엄청 돈 벌었지. 아이고 저 그거 있잖아. 동창생 찾기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구글의 검색이지. 검색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동창 찾는 거. 우리 시작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앱을 만드는 기술을 그러니까 코딩하는 기술을 가르쳤으면 지금쯤은 이렇게 뭐냐 삼성이나 LG가 또 이 전자공학과 애들이 공부 이렇게 하드웨어 엄청나게 안 해도 쉽게 돈 벌 수 있는 지금이라도 안 늦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요즘 그쪽에 특히 정보통신 중에 저 정보보호 있죠? 그쪽에 프로그램 짜고 하는 그쪽에 그쪽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면 이쪽에 굳이 뭐 무선설비나 정보통신 기사 할 필요 없다니까 그쪽으로 취업을 하면 취업도 잘 되고 조금 원래 코딩이 그것도 머리가 좀 있어야죠. 그러죠? 프로그램 짜는 게 사실은 이쪽에 예를 들어 방송국 가서 이 기계 이거 운용하는 건 쉽게 말해 누구 말대로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해. 카메라 원 커트 하면 이거 카메라 잡고 있으면 PD가 카메라 원 커트 하면 카메라 원 누르면 되잖아. 스위치 아 여기서는 없구나 스위치. 굉장히 뭐 별로 기술 없어도 해요 다. 기회가 좋고 잘 나와 있으면. 근데 이제 코딩하는 건 머리 써야지. 만들고
근데 요즘은 또 그게 전부 오픈이잖아. 공개가 돼 있어 갖고 그 얘기는 뭐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앱이 나와야 돈을 벌지. 앱도 뭐 쉽게 뭐 누가 그러더라고. 뭐 하나만 뜨면은 그걸로 뭐 금방 예를 들어서 요즘 VR 얘기 많이 나오죠. VR 중에 뭐 최근에 최근 기술이 나와 있던 게 왜 느닷없이 강의실에서 고래가 팍 튀어 올랐다. 그 VR 그 데모하는데 가면 그거 하잖아요. 그 기술이 라이트필드라고 그 기술 하나 상용화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 뜬 아니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 포켓몬과는 알 건데 더 쉬운 거 이건 이제 아직 시장이 안 나와 있던 거니까 그 증강현실이라니.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머리가 거기까지 안 돌아서 그렇지. 그런 코딩 하나 하면 매직 라이프라고 이제 매직 리프라고 하는 게 아까 번에 말로 혼합현실에서 느닷없이 강의실에서 고래 한 마리가 팍 올라왔다 팍 들어간다고 이거 끼고 있으면 헤드 마운트 H 저 MD를 끼고 있으면 거기에 45조를 투자를 해요. 45조면 우리 예산에 얼마? 우리 예산이 400조잖아. 근데 그 기술이 지금 상용화가 안 됐다니까? 안 됐는데 세계 유수의 돈 있는 기업들이 그 중소기업에다 투자를 한 게, 투자 받은 게 지금 45조를 투자를 받았어요. 그 기술 하나로. 그러니까 하드웨어보다도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앞으로는 그래서 내년부터 내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우리 이제 교과서에 코딩하는 저 과목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자공학, 통신공학, 저 컴퓨터공학 이런 거 저 컴퓨터공학도 한참 그때 조금 김대중 정부 때 조금 빛을 보다가 지금은 어떻게 소프트웨어 하는 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가 TTA 잠깐 있었어요. 그러니까 KBS 정년하고 TTA 가갖고 5년 있었는데 거기서 뭐 했냐. 그 아마 저 TTA 들어가면 용어란 용어 표준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 생소하다. 그러면 TTA 가갖고 저 용어 거기가 있어요. 사이트가. 그거 열고 예를 들어서 오지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깊게는 안 나와도 5G가 뭐다. 안 그러면 이제 ATS 3.0이다. 요즘 그 뭐 저 내년 2월 달에 방송한다고 그러잖아요. ATS 3.0이 뭐다. 이렇게 용어를 한 5년 동안 하다 나왔는데 TTA가 뭐가 있는 거 인증센터가 있어요. 기술에 대한. 근데 그쪽 분야가 하드웨어도, 하드웨어는 주로 저 이동통신 기계 인증하는 거고, 여기 법에도 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인증하는데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그래갖고 대개 입사했다가는 1년 안 되고 다 퇴사합니다. 밤 12시 안에 퇴근을 못 해. 인증 요청이 그만큼 소프트웨어 인증 요청이 많이 와요. 그 다 되는가 안 되는가 돌려서 된다고 이렇게 해줘야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근데 돈은 싸. 되게 그러잖아요. 왜 싸냐. 이통 3사가 걔들이 개발한 것 가지고 자기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앱스토어 가지고 돈을 번 거 아니에요. 앱스토어하고 UI, UX 갖고 터치 이걸로
그럼 거기서는 그렇게 돈을 많이 주었다고, 30%를. 근데 우리는 이통 3사가 어디에다 개발을 하고 주고, 아니면 삼성이 지네 자회사 만들어갖고, 그 삼성의 뭐, LG는 CNC고, 뭐, 이름도 또, 삼성 SDS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돈을 많이 주고,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어렵잖아.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들 짜내라고 그러면, 그 머리 좋은 놈이 다른 거, 신규 이런 걸 짜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면 되는데, 대개 여기서 주문을 해. 이통사 마음대로 했잖아. 여지껏은. 앱스토어 나오기 전까지는. 이통사가 어디 보고 뭘, 앱을 만들으라고 그래서 만들어 오면 그거 가지고 이통사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도 그 프로그램 짠 놈은 그것밖에 못 받아. 돈 받은 만큼. 그러니까 다 회사가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회사 비슷하게 해갖고 지네 안에서, 그러니까 삼성 갔으면 삼성 SDS에 용역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별도로 만들어도 뭐 돈이 안 되고 뒤지게 해도 돈이, 지금도 유사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이쪽에 저 하는 사람들이 앱을 개발하고 이런 게, 요즘에는 이제 뭐 저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됐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이 바로 그런 거지. 대개 다 그런 앱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벼락 맞고 있잖아. 그런 것들은 선별을 해갖고,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그런 것들은, 그 쉽게 말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다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해야지. 그게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돼도, 특히 창조경제가 뭐냐면 4차 산업이에요. 그게 창조경제 뭐 다른 게 아니라 거기 ICT 접목해갖고 새로운 산업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하고 국부를 올린다, 그게 창조경제고 4차 산업혁명이고, 대개 이제 이쪽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다 가고 있고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 다 한 건데, 그걸 이제 누가 이름을 창조경제라고 붙인 거예요. 그게 창조경제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중간에 있었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뻐금은 뭐 저 융합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융합이 아니라 그냥 거기 한 분야가 아니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농사도 ICT 기술이 거기 접목이 안 되면 이제 농사가 아니라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옛날에 나이든 양반들 아니면 뭐 농기계 뭐 단위 젊은 사람들이 뭐 해갖고 하던 그런 방식의 논은 아무 필요도 없고, 지금은 도시 안에 식물 공장이 있잖아요. 다 거기서 모든 걸 만들고 그러니까. 그 농업부터 시작해서 IT가 융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부가통신 사업자는 꼭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될 게 기간통신망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가면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고 정의 있고, 정의에 가면 또 아까 번 얘기한 대로 그게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 쭉 내려가고 보편적 경무 나오죠. 그게 이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옛날에 언제 어디서나가 뭐였었죠? 영어로? 이 앞전에 스마트 나오기 전에 유비쿼터스. 에? 근데 유비쿼터스는 다 들어가지 이제 스마트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를 공부했던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 이제. 거기에 이제 IoT하고 인공지능이 가미가 되는 거지. 그것도 이제 기술을 지능정보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그 여기에 지능정보 기술 한마디도 없어 이 거기에는. 근데 그렇게 다 바뀌어 벌써.
그러니까 보편적 영문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13번 가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용무, 이건 차별화가 돼야 되니까, 같은 부가통신 업무인데 특수한 부가통신 업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기간통신 업무는 어떻게 허가받아야죠. 그 다음에 별정통신은 신고만 하면 돼. 별정이나 부가통신 업무는 대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신고만 하면 되는데, 여기 말하는 특별한 부가통신 사업은 어떻게? 그냥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주로 뭐냐? 옛날에 웹하드 있었죠. 하드, 웹하드라고 그래갖고 프로그램 그저 여기 판매하고 했던 게 되게 여기 이제 야동 이런 것들 많이 여기 포함돼 있었잖아. 그다음 밑에 두 번째 이동 저 부가통신, 요게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얘들은 굉장히 사회에 미치는 영향, 뭐 저 전파법도 마찬가지예요. 왜 전파법이 있냐? 공기처럼 전파가 돈을 낼 필요가 없으면 그건 법으로 규제를 안 하지. 전파 자원이 유효하기 때문에, 통신 자원이 유효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는 거야. 왜? 간섭이 생기고,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AP다. 와이파이 AP. 그러면 이 규제를,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하는데, 이통 이런 건 규제 안 하면 서로 출력 올려갖고, 그러니까 SK가 10W로 쏜다. 그럼 KT가 SK를 누르려면 100W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또 SK가 1km로 올라가야 돼.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거. 그러니까 상호, 혼신 이런 것들, 간섭 이런 걸 법으로 규제, 정해놔야 이게 이동, 그 주파수 자원이 유한한 걸 서로 잘 쓸 수 있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이면 규제할 필요가 없죠. 법이라는 게 전부 규제하는 거지. 물론 촉진하기 위한 그 의미도 일부는 있어요. 근데 대개는 법은 규제. 그러니까 형법이나 이런 것도 도둑놈이 있고 하니까 형법이 생긴 거지. 싸움질 안 하고 다 도덕적인 가치대로 하고 나면 법 필요 없잖아. 상식이나 이게 통용되는 사회라면 법이 필요 없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안 통하니까, 서로 싸우니까 법으로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모든 것들이 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특수한 부가통신 업무도 마찬가지. 이것들은 규제를 그냥 신고만 받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이제 난립하면 사회에 이제 혼란이 야기되고, 이런 건 별도로 뒤에 이거 두 가지 것, 그러니까 가하고 나항에 대해서는 이런 영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특수하다고 정의를 해놓고, 특수한 것들은 그냥 신고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인가도 받아야 된다, 사업을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영문을 따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조 가면 되게 이제 좀 요즘도 이런 게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기분 나쁜 것 두 가지. 하나는 요즘에 스마트 TV라고 그러죠.
스마트 TV가 뭐지? TV 안에 컴퓨터가 들어앉은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송만 보는데 통신도 다, 통신까지 다 하는 거지.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스마트 테레비면 테레비야. 동영상은 어떻게?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디오가 방송에서 이제 음향을 디지털화 하면 용량이 얼마 돼요? 스테레오 기준하면 대개 1.5Mbps 돼. 압축 안 하면. 영상은 얼마? 1.5기가야. 그럼 몇 배? 1000배가 되지. 그 정도로 영상은 정보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최근까지 4G 오기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영상 서비스를 못했지, 여지껏. 근데 이제 5G 가면 뭐까지 한다고? 지금까지 영상 서비스로 못했던 홀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VR, AR, 3D, UD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왜? 1기가까지 서비스가 되니까. 지금은 100메가 가지고 어떻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 실시간이 아니라 오는 것대로. 원래 스트리밍 기술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통신 쪽에서. 방송은 아니지. 실시간으로 그냥 오는 대로. 통신은 그만큼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망사업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돈 버는 건 지네가 망을 깔아놓고 옛날에는 유선 때는 그냥 엄청나게 자기들끼리 재미보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것도 통신 쪽에서는 카톡이 돈 벌고 있고 방송은 스마트 TV가 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조금 제재를 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3년 전에 KBS 시험 나왔던 망중립성이에요. 그러니까 망중립성이란 문구는 내가 이 통 KT다. KT가 KT 서비스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어떤 서비스 업자한테도 공평하게 서비스 할 수 있을 정도로 망을 열어놓죠.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망중립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보편적 영무의 제공 의무 이거 보면 공평하고 신속 정확히 이 얘기는 말고 뒤에 보면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망도 쓸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전기통신 사업자가 지정시의 고려사항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거기 보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정도 그러니까 조문을 이렇게 얘기할게 조문 없어? 거기에 4조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 한 사람이 매일을 다 강의 하나 둘 셋 일곱 명 끝날 때 매일을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는 내가 이 강의 자료를 메일로 보내줄게 사전에 오늘 것까지 포함해갖고 그 책이 법이 되기 13년 그 얘기를 먼저 해줄게.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적었어요? 정보센터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민국 모든 법은 최근 게 거기에 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
13년까지 돼 있을 걸 지금. 그죠? 13년까지 개정된 게 나와. 그럼 14년, 15년 대개 이건 15년까지 된 게 지금 떠 있어요. 정보센터 거기 들어가서 전기통신 기본법을 치면 거기에 이제 쭉 최근에 개정된 법이 쭉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건 빨간 걸로 정리가 돼 있어, 이 자료는. 근데 이제 집에 내가 그제 이사를 했는데 거기 저 우리가 양천 테레비하고 가입이 됐는데 거기 SKT만 들어와 있더라고, 집이. 그러니까 양천 케이블에서 거기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인터넷이 되죠. 거기 가입이 돼. 이제 테레비하고 케이블 방송에서는 둘을 같이 하잖아. 방송도 하고 통신도 하고. 통신할 때 이제 인터넷하고 같이 서비스를 하면서 할인해주고 그러니까 방송이 양천 케이블이다. 그러면 인터넷도 그쪽 걔들 걸 해야 되는데 신규로 지은 집에 아직 안 들어와서 내가 메일로 보내려다 아직 못 보냈는데 이거 저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내가 직접 보내줄 테니까 거기를 끝나고 나면 자기들 메일을 쭉 써서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오늘 거하고 다음 주 건 한 토요일 아니면 월요일에 내가 메일로 보내줄게. 그러면 거기에는 많이 바뀐 건 아니고 부분 조금 수정이 됐는데 그건 큰 이 법 이 자체 흐름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없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문제가 생기는 대포폰 같은 거 있잖아. 대포폰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포폰 있으면 안 되고 명의도용도 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물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요즘에 이 이동통신이 되면서 좀 문제가 생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추가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게 바뀐 건 없고 그건 내가 빨간 걸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으니까 그거 보내주면 굳이 법령집 안 들어가도 거기 다 이제 바뀐 게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는 4조라고 4조 있잖아 거기 책에. 4조에 3항에 보면 전기통신사업자 지정시 고려해야 될 사항 이렇게 해갖고 거기 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통신 역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지. 지정할 때 사업자가 지정을 해줘야지 허가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 해갖고 예를 들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거는 이것들 한 세 개하고. 아닌 것 해갖고 가입자 수 그러니까 가입자 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사업자 지정 시 가입자 수가 얼마나 돼도 관계없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장에 전기통신 사업에 이제 보면 쭉 기간통신 사업 내가 이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여기 이제 세 가지 사업자 중에 역무는 뭐하냐 전기통신 해선설비 설치하고 해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기간통신 사업자 그 다음에 기간통신 사업자를 하려면 아까 번에 얘기했죠. 허가받아야 되고 허가 시 심사할 사항은 재정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기술적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용자 보호계획 적정성
그러니까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 세 가지를 고려를 해갖고 기간통신사업자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설비를 빌려가지고 사업을 똑같이 해. 기간통신사업자나. 그게 이제 뒤에 부가통신사업자고 차이가 그거라 이거지. 별정하고 부가하고 뭐가 틀리느냐. 둘 다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 있었지. 앞에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자. 그 사람은 어떻게? 인가 받아야 된다. 신고가 아니라. 아, 신고가 아니라 등록. 등록을 해야 돼. 허가는 아니고. 허가보다 좀 낮은 게 이제 등록이고. 등록보다 좀 낮은 게 신고. 그게 이제 쭉 하면 정리가 다 돼요. 거기까지. 그래, 시험에는 주로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잘못하면 이제 별정통신. 그러니까 기간통신사업자하고 다른 업무를 서비스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해놓고 하면 대개 별정통신에다 많이 친단 말이야. 근데 별정통신사업자 사업 영역은 기간통신사업자하고 똑같다니까 하는 건 그러잖아. 우리 알뜰폰 쓴다고 그래서 거기하고 기존에 뭐 요금제 쓰는 사람하고 차별하면 안 되지.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 또 할게.